파일럿 편에 이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 시절 우리가 열광했던 일본 비주얼 락그룹들의 명곡들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들의 어마무시한 비주얼 때문에 진입장벽이 좀 높을 수는 있지만 모르고 지나치기엔 억울할 정도로 좋은 곡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그 시절 우리가 열광했던 일본 비주얼 락그룹들의 명곡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글레이, 라르크와 함께 일본 비주얼 락그룹 3대장으로 꼽힐 정도로 높은 인지도를 자랑하는 루나씨는 1991년 엑스제펜의 요시키가 설립한 엑스터시 레코드에서 첫 인디 앨범을 발매하고 1992년에 유니버셜에서 2집을 내면서 메이저 데뷔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싱글인 로지아와 네 번째 싱글 트루블루가 히트를 치면서 루나씨는 본격적으로 인기몰이를 시작하는데요. 초반에는 음침하고 어두운 분위기의 곡들이 많았다면 약 1년간의 휴식기 이후에 발매한 복귀 싱글인 스톰부터는 팝적인 요소가 강한 대중적인 노래를 많이 발표하게 되는데 이 스톰이 72만 장이 팔려나가면서 인기에 정점을 찍게 됩니다. 보이가 비주얼계의 시조사라면 지금 우리들이 떠올리는 이 비주얼계라는 장르를 구축하고 대중화시킨 선구자적인 존재가 바로 엑스제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엑스제펜은 1989년에 2집 블루블러드를 발매하면서 메이저 데뷔를 하는데 데뷔와 동시에 엔들리스 레인이라는 희대의 명곡을 탄생시키면서 엑스제펜은 일본 열도의 사회 현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큰 인기를 끌게 됩니다. 일본 음악을 듣지 않아도 엑스제펜과 엔들리스 레인은 안다고 하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한국에서도 유명한 그룹 중 하나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엔들리스 레인보다는 Say Anything을 더 좋아하는데요. Say Anything은 53만 장이 팔려나가면서 엑스제펜의 싱글 중에서는 Tears와 Forever Love 다음으로 많이 팔린 싱글이기도 합니다. 그 뜨겁던 비주얼계 락밴드의 인기도 90년대의 종식과 함께 그 기세가 서서히 꺾이기 시작하는데요. 그런 가운데 1999년 비주얼계 락밴드의 최종 병기라는 캐치프레이즈와 함께 메이저 데뷔를 한 잔다르크는 인기가 상승함에 따라 점점 화장이 옅어지면서 비주얼계라기보다는 일반 락밴드의 이미지가 강해지게 됩니다. 전반적인 노래 분위기 또한 상당히 팝적인 요소가 강한데요. 원피스의 엔딩 테마로 쓰인 12번째 싱글 Shining Ray가 첫 탑10에 진입하면서 잔다르크의 전성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23번째 싱글인 월광화는 최고 순위 2위까지 오르고 32만 장이 팔려나가면서 잔다르크 최대 히트곡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카스미유크 소라세니 시대를 가장 좋아합니다. 1995년경부터는 기존의 진한 화장과 흑복으로 대변되는 정통 비주얼 노선에서 벗어난 소프트화된 비주얼 락밴드들이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게 되는데요. 1996년 블루문, 텐시오 메자메테로 메이저 데뷔한 페니실린도 그들 중 하나입니다. 비록 전성기가 짧았지만 최대 히트곡인 로만스가 90만 장의 판매고를 기록하고 크래쉬가 4위, 메이클러브가 8위를 기록하면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메이저 데뷔 동기인 글레이, 크로유메와 함께 비주얼계 락의 대중화에 지대한 공을 세운 라르크는 글레이와는 데뷔 시기도 같고 뜨기 시작한 시기도 같아서 라이벌로 자주 비교되곤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글레이가 마츠다 세이코라면은 라르크는 나카모리 아키나 이런 식으로 비교하곤 하는데요. 글레이에 비하면은 라르크가 좀 다크한 매력이 있죠. 명곡들이 너무 많아서 다 거론하기가 힘들 정도인데 개인적으로는 스노우드랍과 드라이버스 하이를 가장 좋아합니다. 글레이는 일본 비주얼 락의 금자탑을 넘어 일본 대중음악사상 가장 성공한 락그룹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1999년에 열린 글레이 엑스포 라이브 이벤트 1회 공연에 총 2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고 최전성기였던 90년대 말에 발매한 6장의 싱글이 연속으로 밀리언셀러를 기록했으며 무엇보다도 1998년 9년에 불어닥친 베스트 앨범의 열풍의 신호탄격인 리뷰 베스트 오브 글레이의 인기는 실로 대단했는데요. 이 앨범은 초동 판매량 200만 장을 기록하고 최종적으로는 488만 장이 팔려 나가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역대 앨범 판매량 1위 자리에 올랐었지만 뒤이어 발매된 비즈의 The Best Pleasure에 의해 그 기록이 깨지지만 비즈 역시 1년 후에 우타 다이카루의 First Love에게 1위 자리를 내어주게 됩니다. 엑스제팬의 기타리스트 히데는 1993년부터 솔로 활동을 시작하는데요. 히데 위드 스프레드 비버의 명의로 발매한 첫 싱글인 마켓 다이브가 오리콘 싱글 차트 4위까지 오르고 69만 장이 팔려나가면서 그때까지 발매한 솔로 싱글 중 가장 큰 성공을 거뒀으나 마켓 다이브 발매 4개월 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사후에 발매된 핑크 스파이다는 추모 열기와 함께 100만 장 이상이 팔려나가고 에버프리 역시 84만 장 이상이 팔려나가면서 히데는 사후에 비주얼 락계의 아이콘적인 존재로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그 외에도 소피아의 최대 히트곡인 마치와 크로유메의 싱글 중에 가장 많이 팔린 쇼넨과 마리아, 그리고 인디 시절 비주얼계를 활동했던 샴쉐이드의 3분의 1진호 준조나 칸조모 명곡이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즐겨 듣진 않지만 샤즈나, 말리스 미제르, 라크리마 크리스티, 판타스틱 크리시스가 비주얼계 사천왕으로 불리면서 한 시대를 풍미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